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아,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불쌍인데 지금 목이 떨어져 있죠? 누워 있는데 우연히 발견됐다고 하네요. 이게 고려 시대 불상이라고 합니다. 볼까요, 한번? 자, 북한산의 인수봉 아래에서 몸통과 머리가 분리된 채 발견된 2m 60cm짜리 불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산 지역 매장과 비지정 문화재를 발굴 조사하던 중 지난 12월 경기도 고양시 구역 인수봉 아래 계곡에서 몸통과 머리가 분리된 석불 입상을 발견했다. 문화재 조사 중이었대요. 국립공원공단에서. 네.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4월 석불로 추정되는 바위가 발견된 이후 발굴 조사에 착수했으며 12일 바위를 뒤집자 불상 몸통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뒤에는 평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위로 지금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죠? 신기하네요. 이런 일도 있네. 그래서 불상 머리는 몸통 다리 끝 쪽에 옆땅 속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목이 부러져 있지만 얼굴의 형태와 몸통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은 짧은 코와 두툼한 입술에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고, 몸통을 보면 오른손은 가슴 부분에, 왼손은 허리춤에서 아래를 향하고 있고 옷주름도 선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그렇죠? 입술도 도톰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손이, 그렇죠? 이렇게 하나는 지금 이쪽에, 하나는 아래쪽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두 손가락은 이렇게 접고 있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옷주름도 이렇게 있고요. 예. 참 신기합니다. 저 이런 게 어디, 왜, 누가 여기다 이런 걸 했지? 네. 그래서, 260cm 정도 되고, 그쵸? 그래서 불교 조각을 전공한 정성권 단국대 사학과 초빙 교수는 이 척불 입상의 짧은 코는 고려 건국 직후인 936년 조성된 충남 논산 개태사의 석조 삼존불 중 좌협시 보살상 코 제작 방법과 유사하다. 와, 역시 전문가는 이런 거 잘 안 잘하네. 그래서, 손의 위치와 옷차림을 볼 때 고려 초기의 불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머리 위에 보개라고 하는, 머리에 씌우는 갓, 보개 꼬지가 있는 불상은 매우 드문데 이 불상은 머리에 보개 꼬지가 남아있다. 그리고 뭐 비녀 같은 건가 보죠? 아닌가? 머리 위에, 머리 위, 보개,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뭔가 되어 있네. 그쵸? 네. 신기하네. 그 다음에 또 북한산 일대에 분포한 불상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불상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고려 초기라고 하네요. 그쵸? 그래서 고려 초기 불교 조각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여겨진다. 오, 굉장히 귀한 자료네요. 신기하다. 야, 이거 이런 게 우연히 발견되다니 참. 그 다음에, 우연히 발견된 건 아니지. 죄송합니다.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자,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뭐라 그러지? 그거 한다고 그랬어. 그거, 저기, 발굴 조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쵸?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죠. 그죠? 네. 잘 발굴한 거죠. 목표를 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어서 석불 입상을 바쳤을 대자의 머리 위 보개가 주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향후 정밀 발굴이 필요해 보인다. 보개 꼬지가 있는데, 보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또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재밌네요. 예,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을 걸 생각하면, 그쵸? 우리도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로써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또, 내일은 더 재밌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